웬만한 사수님들 모여라 주민 노래방. 오늘도 많이 기다리셨죠? 오늘도 저희와 함께 스트레스 날려보시죠. 날려야죠. 계속해서 비 소식이 있더라고요. 아주 꿉꿉하고 그 습한 기분 아주 뽀송뽀송하게 만들어줄 주민 노래방. 쉐키쉐키 준비됐어요. 레디. 주민 노래방 참가 신청은요 전화나 카카오톡으로 가능합니다. 두 분의 대결 구도로 이루어지는데요. 투표는 방송 중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정말 실력 좋은 사수님들의 많은 참여를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그런 기대감을 쭉쭉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네. 첫 번째 참가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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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와, 우리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북구 어초동에 사는 김여희입니다. 네. 아, 네. 김여희 씨 너무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주민 노래방은 또 어떻게 알고 참여를 하셨는지 평소 저희 프로그램 자주 보시나요? 예, 네, 제가 이제 그 조그마한 가게를 하면서 TV를 항상 MBC 이렇게 돌려서 보니까 어느 날 보니까 그 이 노래하는 그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도 한번은 저기 한번 이렇게 눈여겨봤다가 저기 한번 저도 가고 싶어서 참여하고 싶어서 많은 생각을 했다가 저번에 이렇게 신청하게 됐습니다. 아유, 오, 잘하셨어요. 잘하셨어요. 네. 우리 어머니 네. 제가 봤을 때 네. 뭔가 노래를 잘할 것 같은 그 포스. 네, 맞아요. 향기가 풍기거든요. 맞아요. 혹시 맞아, 맞아. 노래 교실 많이 찾아다니시고 막 즐겨서 다니지 않으세요? 아, 저는 노래 교실은 안 다녀요. 네네. 오로지 나만의 네. 실력으로 승부하는 그런 네. 스타일이시군요. 찐 실력자시군요. 아니, 실력은 아니고요. 이게 노래를 좋아해요. 그래서 이제 이런 어떤 무대 같은데 이런 어떤 노래방 이런 저런 게 있으면 한번 항상 참가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항상 있어요. 네. 네. 자, 오늘 네.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어떤 노래 준비하셨어요? 아, 유계영 씨의 여러분 준비했습니다. 유계영의 여러분. 자, 네. 반주 나갑니다. 바람 봐도 추운 사람 생각만 해도 추운 사람 지금까지 혼자 살아온 세월이 아깝다니 생각을 하게 만들어준 사람 어디서 무얼 하다 이제서야 나타나 내 모든 걸 정돈이체 흔들네 사랑이 뭔지 정이 뭔지 뜨겁게 달을 쳐주면 이렇게 말하네 가슴 떨리게 나만 사랑한다 말하네 이 말을 들어도 될까요 여러분 야 멋있다 역사 포스가 남다르다고 생각했어요 대박. 강호의 고수가 나타났습니다 지금 네, 난리가 났어요 오픈 채팅방 실력이면 노래 실력 뽐내고 네. 다니는 게 예인 것 같은데 네. 사실은 듣자 하니 아니나 다를까 노래 봉사를 또 다니셨다고요? 그래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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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어디로 봉사를 네. 많이 다니세요? 이제 저희가 그 요양원이나 그런 데 좀 노래 봉사를 한 6년 정도 했었어요. 야. 그래서 그런지 야. 이 노래가 정말 맛깔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네. 네. 그런데 노래만 맛깔난 게 아니래요. 음식도 맛깔나게 잘하셔가지고 우와. 식당 하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네네. 어떤 음식 자신 있으세요? 아 저희는 이제 계절 메뉴 전문점인데요. 이제 봄, 여름, 가을, 겨울 해서 모든 게 네. 그 생선 같은 거 네. 살아있는 생선을 취급하고
이제 어떤 계절 메뉴 맛집인 그 메뉴로 하고 있습니다. 야, 뚝딱뚝딱 정말 맛있게 하실 것 같아요. 이런 데가 네. 진짜 찐 맛집이거든요. 그럼요. 노래 실력 보니까 정말 음식도 너무 맛있을 것 같아요. 음식, 감사합니다. 음식 요리도 잘하시고 네. 노래 악보도 요리를 잘하시고 네. 예, 정말 제주꾼 우리 김영희 어머님 네. 노래 너무너무 잘 들었고 네. 많은 지금 어머니들이 부엌에서 일하고 계시다가 김영희 씨 노래 듣고 이제 막 텔레비전 앞으로 다 달려오셨을 것 같아요. 예. 자, 마지막으로 오픈 채팅방에서 심사하고 계시는 우리 사수님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뭐 다른 거 없고요. 이렇게 참여를 할 수 있다는 게 영광이고요. 하여튼 하루하루를 열심히 살면서 또 어떤 좋은 무대가 있으면 또 한 번 도전해보고 싶은 마음은 항상 있고요. 하여튼 그럽니다. 하여튼 오늘 이렇게 참가하게 돼서 정말 감사하고 고맙고요. 너무 감사합니다. 저희도 감사합니다. 네. 너무 행복했어요. 네, 잠시만 기다려주시고 네. 좋은 결과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와, 오픈 채팅방에 뭐 네. 올라가는 속도가 정말 빠르게 올라가고 네, 장난 아닙니다. 있어요. 네. 자, 그러면은 지난주에 과연 또 어떤 분이 승리를 거두고 오늘 다시 한번 얼굴을 내비치게 됐을지 지난주 결과를 공개합니다. 공개합니다. 짠. 과연 누가 우승을 와, 이찬열 어린이. 와, 우리 찬율군 네. 최연소 참가자였는데 네. 새로운 트로트 신동이 탄생했습니다. 너무 축하해요. 멋있어요. 우리 찬율군 지난주 방송하고서 우승할 거 예상했어요? 다시 보기로 봤는데 노래를 제대로 못 들려드려서 이길 줄 예상 못했어요. 네. 아, 그랬구나. 와, 그래서 오늘 머리 색깔까지 바꾸고 나오셨군요. 맞죠? 마이크도 멋있어요. 멋져, 멋져. 네. 야, 뒤에 뭐 빨리 나으세요. 훨훨훨 날아올라. 이게 누구에게 하는 말이죠? 교회 집사님이 직접 만들어주셨는데 제가 훨훨훨 부르는 걸 좋아하셨어요. 근데 늘 칭찬해주시고 안아주셨는데 이틀 전 갑자기 아프셔서 꼭 깨어나시길 바라는 마음에 이 노래를 불렀어요. 아이고, 네네. 마음씨도 너무 곱네요. 예, 네. 오늘 그러면은 표창은 씨 집사님이 또 이렇게 TV로 응원을 하고 계실 거예요. 그런 마음까지 담아서 저희가 오늘 노래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노래 준비하셨어요? 김용님의 헐헐헐입니다. 와, 이 노래가 진짜 가창력이 엄청나게 요구되는 노래예요. 네. 버려라 헐헐 뭐 이렇게 부르는 노래죠. 저음 시대인가요? 네. 아, 아니에요. 빨리 우리 들어보도록 하죠. 알겠습니다. 네. 아무도 관심을 가져주지 않군요. 네, 외로워요. 네. 예. 자, 2차전 우리 학생의 김용임의 헐헐헐 듣겠습니다. 반주 나갑니다. 사랑도 부질없어 말없이 살라네 버려라 헐헐 벗어 버려라 헐헐 사랑도 믿고 버려라 정말 멋진 실력을 오늘도 정말 네, 네. 무슨 말을 하려고 했던 거예요? 아니, 옆에 반 머리를 보고 네. 깜짝 놀랐어요. 아, 네네네. 네. 머리도 만지고요. 네. 네. 아, 정신이 지난주 없습니다. 방송 이후에 주변 반응이 좀 어땠어요?
친구들이 많이 못 봐서 아쉬웠는데 담임선생님이 친구들한테 많이 보여줘서 친구들이 잘 부른다 해서 저도 기분이 좋았어요. 야, 그랬구나. 진짜 친구들한테는 인기 짱일 것 같아요, 우리 찬율군. 그래서 그런지 뒤에 뭐 이제부터 찬율 시대, 정암초 막 이런 응원 플랜카드는 어떻게 누가 해줬어요? 엄마가 해주셨어요. 아, 그래요? 오, 그렇군요. 저도 찬율군 팬이에요. 저도 하나 제작해서 보내줄까 봐요. 아니, 이제 곧 있으면 가왕자리를 이렇게 지금 노릴 수 있는 이 기회가 와 있습니다. 근데 역대 가왕님들 전부 다 네. 공약을 또 이렇게 내세웠거든요. 그랬죠. 우리 찬율군은 공약 없어요? 누나가 춤을 정말 잘 추는데 누나랑 같이 커플 댄스를 선보이겠습니다. 와! 우리 찬율군 춤 사위를 저희가 네. 또 볼 수가 있는 거죠. 네.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해보고요. 오늘 또 좋은 결과 저희가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네. 네. 오늘도 이렇게 주민노래방으로 또 흥겨운 시간을 함께 보내봤는데요. 주민노래방에 참여하고 싶으신 분들은 전화도 좋고요. 카카오톡으로 또 참가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사수님들의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